지금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에 지방선거도 함께 치러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기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좀 예.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강원일보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예. 설문조사 결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10월 달에 했던 조사라서 네. 이제 두 달이 채 안 됐죠. 네. 했는데 아직 뭐 지방선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기 네. 때문에 좀 이른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뭐 현재의 민심을 보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차기 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어요. 네. 1위가 이광재 의원 18.9%, 네. 2위가 권성동 의원 6.2%, 네. 1, 2위와의 차이가 한 3배 정도 네. 나고요. 그 뒤로 뭐 원창목 원주시장이라던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김진태 의원, 네. 김진태 전 의원이죠. 네. 한기호 의원,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좀 특이했던 게 만약 이대로 간다면 네. 원창문 시장이 4.1%가 나왔는데 네. 이강재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한다면 이 4.1%도 이강재 의원한테 더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이강재 의원의 18.9%는 오로지 원주가 아니라 네. 그 태영평정 예전에 그 태영을 평창 정선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히려 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데 오히려 원창문의 4.1%가 네. 이강재에게 집중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당 지지도가 없는 층이 46.1%이고 예. 적합한 후보가 없다. 새 인물을 찾겠다가 42.5%, 거의 50%에 준하는 우리 도민들이 네. 새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 예. 강원도의 정치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전체 이 그 차기 도지사 후보 군의 총합이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없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차기 도지사 후보군이 없다가 42.5%. 또 모른다. 이게 10%가 넘어요. 네. 사실은 이거 두 개 합치면 지금 52.8%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이상은 아직 내가 차기 도지사 후보로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없거나 저 사람 중에.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동층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제 강원도민들의 민심을 좀 예측하기가 힘든 네,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뭐 여야권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여기 선택지 안에 지금 뭐 나온 분들 아까 이제 원선영 기자가 미리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보면 네. 지금 이광재 의원, 원창목 원주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야당에서는 지금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김진태 전 의원, 또 뭐 염동열 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양수 의원, 뭐 이철규 의원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다 볼 수 네. 있겠죠. 지금 좀 뭐 야권 분위기 어떤가요? 야권의 그 두 가지 이제 여기 인물이 안 나온 사람 두 가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여론조사 이후에 그 황상무 KBS 앵커가 사퇴를 했습니다. 평창 출신. 예, 평창 출신이고 네. 고등학교를 춘천에서 나왔어요. 네. 강원도 내 정치권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강력한 후보인 홍남기 총리와 대적을 해도 뭐 춘천 싸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에서 또 그 힘을 얻어서 갈 수 네.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아니요 입당 안 하셨는데 입당 안 하셨는데 야권 후보 아니, 사퇴 그냥 사직서만 사직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편인가 국민의힘 영입하실 의사가 있으셔. 네? 아유 뭐 도당에서 알아서 그런 거고 네. 또 여기 카드가 없는 분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급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재 의원한테 크게 선전했던 원주 박정아 네, 위원장의 네. 여론조사에 없는데 강원일보가 이제 여론조사에 이제 안 넣어줬으니까 제가 좀 신경 써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도민의 42.5%가 새 인물을 원하는데 네. 박정아라는 사람은 그 원주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 구인물인데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새 인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정아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이강재 의원은 출마를 못합니다.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원주의 유권자 수가 37만 인구 원주의 유권자 수가 춘천 강릉 합친 거랑 비등비등해요.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 또 홍남기 총리랑 붙었을 경우에 영동 지방 사람들은 강릉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 춘천보다 원주가 더 가깝다는 거죠.
예, 원주 사람을 뽑을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이력을 보면 청와대에서 아마 5년 동안 근무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청와대에 있었고 제주도 정무부지사 경력이 있어서 도 정치에도 제가 너무 공부하고 있네요. 지금 네네.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반박하는 건 아닌데 본인 의사는 모르고 안 물어봤어요. 본인의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본인 의사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여기에서도 좀 언급이 안 된 분들 보면 도지사 출마하셨던 네. 정창수 여기 있긴 있습니다. 예. 0.8%. 예. 네. 그리고 뭐 한기호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이름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네. 야당은 거의 국회의원들 이름이 다 올라가셨던 것 같고 뭐 여당에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분들 외에 육동환 전 강원 연구원장, 네. 예, 정만호 네.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예, 국민소통수석이시죠. 전에 네. 강원 또 경제부지사 하셨고요.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지금 강원일보 여론조사도 뭐 여당 후보가 누가 적합하느냐, 야당 후보가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고 네. 전체적으로 후보들을 대상으로 차기 강원도지사에 적합하신 분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후보들을 다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름이 올라갔고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우리 강원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우리가 참고삼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1995년에 이제 민선 체제가 복원 되고 나서 처음 선거했을 때는 강릉 출신의 최각규 예, 그리고 예. 동해 출신의 김진선 전 지사가 3선을 했고 네. 그 이후에는 원주의 이광재, 춘천의 최문순 이게 네. 영동이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네. 영서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어떻게 수가 보세요?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지금 후보군이 많기 네. 때문에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로 따지면 뭐 네. 사실 영서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영동 지역보다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역적으로 지금 어떤 지역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참 아까 강대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팩트를 좀 바로 잡고 싶은 거는 춘천이 지금 28만이고 강릉이 21만이라서 합치면 한 50만 정도 되고요. 원주는 한 35만 정도니까 비슷하진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가짜뉴스 공개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영동과 영서라는 관념적인 어떤 지리적인 구분 네. 또는 문화권의 어떤 차이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 내 정치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이 미묘하게 견제와 균형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강대기 변호사나 원선영 기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영동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 그리고 영서를 대표하는 인물이 부딪혔을 때는 네. 약간의 어떤 좀 지역을 옹호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데 대체로 지금 보시면 그 당시에 후보들이 나왔을 때는 영동 출신들이 나왔거나 영서 출신끼리 나왔는데 공교롭게 뭐 춘천하고 원주가 갈린다든지 아니면 춘천에서 두 명이 나왔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보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는 반대로 후보를 선택하는 어디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좀 나눠지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진표가 나와야 지역구도 네. 조금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